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집은 지하 1층에 지상 4층 상가주택입니다. 오늘 건물은 전체 4층 중에 4층만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세를 피해갈 수 있는 건물로 인기가 많은 건물이고요. 오늘 건물은 약 5년 전에 리모델링을 해서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하자보수 비용이 들어갈 일이 없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35m와 10m 코너를 접하고 있는 건물로 향후 지가 상승도 빠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 현재 지하와 2층을 제외하고 공실 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2층도 얼마 전에 임대가 완료되어 나갔는데요. 2층은 금방 또 임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건물은 월촌역과 송현역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로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도 아주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지하에는 상가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1층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 4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2층에는 상가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3층 역시 상가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층에는 주인세대 단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가 9단위로 약 60평 정도 되는 건물로 가족 구성원이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오늘 건물 옥상에는 하늘정원과 천연잔디로 잘 가꾸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거주하시는 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물건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정면에 보시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상가 건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는 바로 내 집 앞으로 8차선 도로죠. 대구 지하철 1호선이 다니는 두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 집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 또 10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코너 건물로 건물 인물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1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횟집이 입점이 되어 있고요. 2층은 현재 얼마 전에 임대가 완료되어 지금 현재 공실로 비워두고 있는데 임대가 굉장히 빠르게 잘 나갈 것으로 보이지고요. 3층, 4층 이렇게 전체 지하 1층의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관 보시는 것처럼 5년 전에 리모델링을 해서 앞으로 향후 10년에서 15년 정도는 손볼 곳이 전혀 없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우측으로 보시면은 월천역 바로 앞으로 청구제네스 아파트가 보이실 텐데요. 청구제네스 바로 옆이 월천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초유역세권에 있는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에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주인세대는 9단위로 약 60평 정도 되는 건물로 가족 구성원분들이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거주하셔도 굉장히 좋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0m 도로 바로 옆으로 보시면은 주차장은 아니지만은 자동차가 3대 세워져 있는 거 보이실 건데요. 건물 바로 옆으로 주차가 3대 가능하고 건물 바로 뒤쪽으로 또 4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주차는 7대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지금 도로 건너편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도로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오늘 건물 또 층층 가구 구성 올라가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건물이 있는 곳으로 건너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앞서 또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 지하철 1호선이 다니는 주도로를 접하고 있고 건물 바로 좌측으로 보시면은 또 10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교통도 굉장히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주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건물 왼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주차가 3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주차장 뒤편으로 가서 또 주차장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뒤쪽으로 와 보시면은 바닥에 보시면은 우레탄으로 주차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주차는 전체 4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 후면과 측면을 보시면 드라이비트로 깔끔하게 리모델링이 5년 전에 되어 있어서 건물 손볼 곳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올라가면서 또 가구 구성에 대해서 또 층층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건물은 앞전에는 지금 현재는 이제 횟집이 들어와 있는데 앞전에는 이제 리바트 가구로 약 5년 전에 제가 여기에서 애기들 가구를 샀는 게 또 기억이 나네요. 자, 복도 들어왔고요. 현관문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건물 좌측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건물 전면에서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두 개가 나져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하 내려가는 곳은 미장스톤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지하도 굉장히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도 임대가 빠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복도 바닥에 보시면은 복도는 전체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벽면도 1층에는 보시면은 이제 타일이 1200, 600 타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측 벽면으로 보시면 미장 스톤으로 타일 깨짐 현상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1층과 2층 그리고 3층과 4층 층층마다 복도 중간점에 통유리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도도 굉장히 밝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근무할 엘리베이터는 이제 티센크루프 제품 8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5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5층이 아니고 이제 4층이죠. 자, 저는 지금 현재 3층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3층은 상가 한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도 보시는 것처럼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층층마다 비상벨이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자, 오늘 건물 5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모델링을 한 만큼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인세대 현관문이고요. 현관문도 굉장히 멋스럽게 굉장히 큰 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볼 텐데요. 옥상도 지금 하늘 정원으로 이제 꾸며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이 잠겨져 있지 싶습니다. 역시 문이 잠겨져 있네요. 자, 옥상은 미리 사진을 찍어둔 게 있기 때문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4층이죠. 4층 주인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층 역시 주인세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3층으로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복도 층층 가운데 보시면은 굉장히 환하게 통창으로 유리를 잘 빼두셨기 때문에 오늘 건물 복도도 굉장히 환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2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현대 렌탈케어라고 현대 쿠밍 사무실이 이제 입점이 되어 있고요. 사무실 안쪽에 굉장히 넓게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것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2층도 마찬가지로 상가 한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1층 내려가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강이라서 오늘 건물 영상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옆강이 아닌 반대편으로 가서 또 오늘 건물 외관 다시 한번 더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시면은 5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던 만큼 건물 외관도 스탬프 대리석으로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창호 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이쁜 색깔로 창호 쪽에 또 인테리어 효과를 극대화 시켜 놓았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4가구와 주인세대 하나로 전체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329제곱미터, 구단위로 99.5평, 건물 연면적 975.27제곱미터, 구단위로 295평, 사용승인 1985년 2월 7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리모델링은 5년 전에 다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32억, 융자 12억, 보증금 4억 3천만원에 인수금액 15억 7천만원, 월수입 720만원에 은행이자 28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440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순수입이 44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순수입에 관리비는 별도로 받고 있고요. 그리고 부가세도 별도로 받고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전체 인수금액이 15억 7천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융자가 12억 있는데 융자는 약 20억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인수금액은 8억 7천만원으로 인수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송현동 월천역과 송현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상가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